여러분, 안녕하세요. 제7회 재능 기부 이벤트 영상인데요. 오늘 영상에는 이렇게 토분, 제가 포크아트 그린 토분입니다. 토분, 중품 다육이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수품은 약간 큰 거, 그 다음에 작은 사이즈의 토분도 있거든요. 이거는 종이컵보다 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는 앙증맞은 아기 다육이를 심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쌍씩 보내드릴 거거든요. 한 분에 한해서. 그리고 토분을 원하신 분들은 이렇게 두 쌍씩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림이라고 이렇게 따로 제가 적어 놨어요. 그리고 그림이든 토분이든 아무거나 되는 대로 받겠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제가 그냥 토분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그림이라고 댓글란에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그림, 제가 지금까지 그렸던 그림 중에서 가장 잘 됐다고 생각하는 그림을 냄냄 배송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봐서는 거진 95%가 토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열을, 제가 토분만 진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분은 이런 그림들이 간다는 거, 이렇게 그려진 그림들, 그리고 그림이 앞 뒤로 그려져 있습니다. 앞에만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앞 뒤로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토분도 앞 뒤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 위에까지 제가 장식을 했습니다. 또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요. 뭐 기존에 토분은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작은 토분은 이런 식으로 위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고 앞에 뒤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는요, 꽃 봉오리를 이렇게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작은 토분에는 이런 식으로 장식을 해주면 좀 앙증맞고 귀엽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토분에도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큰 거와 작은 거가 갈 겁니다. 그리고 제7회 재능 기부 이벤트에 참가하겠다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모두 유튜브하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해서요. 113분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113분까지는 이렇게 제 목소리로 명단을 불러드릴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더 넘어간다 하면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괜찮지요? 제가 명단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댓글에 참가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입니다. 윤덕희, 조혜인, KSM, 김코스모스, 언제나 행복, 박창순, 한한희숙, 영숙 김, 장경란, 이미경. 이분 영문으로 써주셨는데요. 해석해보니까 다비 이야기. 그 다음 분은요. 김명자, 유로시, 송하연, 김자김. 치자꽃 향기, 최영숙, 레인보우,
화창한 준마, 진흥숙, 윤성남, 다육이 완전 생초보, 장나비, 이달선, 왕뚜치. 닉네임 같아요. 다시 불러드릴게요. 어려운 건 제가 두 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왕뚜치. 이분도 영어. KWON 떼또미. KWON 떼또미. 그 다음은요. 뚜쟁이 맘. 뚱쟁이 맘. 뚱쟁이 맘. 그 다음은요. 윤경숙. 이분도 영문으로 써주셨네요. 근데 해석을 해보니까요. 건윤츠. 건윤츠. 다음은요. 장준복. 이순숙. 다육이 초록. 정혜숙. 다육이 사랑. 김현숙. 다육 큰언니네. 강다영. 추순덕. 장미덕. 구SH. 구SH. 다음은요. 한다육사랑. 조영순. 박은숙. 장은주. 이도연. 낙꽃사랑. 송정숙. 꼼수이. 이경희. 김명주. 배혜정. 배혜정. 페러러브. 페러글라이딩. 다육사랑. 이분은 참 길어요.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페러러브. 페러글라이딩. 다육사랑. 다음은요. 다둥이 다육. 노경희. 김옥순. 서시 소소한 일상. 서시 소소한 일상. 유정순. 황숙자. 방미숙. 이정연. 평강공주. 미화. 김정애. 최옥분. KIM 영란. 김영란 같습니다. 그 다음 이분도 영문으로 써주셨는데요. 번역을 해보니까요. 천둥보. 영어로 써주신 분이 아시겠죠? 천둥보. 까칠한 장녀사. 주애경. 김명순. 해선정. 조진숙. 이경순. 박찬영. 은경조. 모모랑 나무. 다시 한번요. 모모랑 나무. 박찬영. 다육할매. 릴리플라워. 한인숙. 경인의 다육이. 춘향이네. 최선자. 최창순. 강태문. 다육익하우스. 도제라. 전부자의 다육사랑. 전부자의 다육사랑. 란티비. 오경희. SIN 미키마우스. 김영순. 이필순.
이옥심 초록 세상을 꿈꾸며 유병수 서정희 하숙희 현주만유 이분도 이름이 깁니다. 소확행TV 다육이 텃밭 소확행TV 다육이 텃밭 그 다음은요. 황희영 조조중일 조조중일 다음은요. 최은희, 박연희, 정미연 이렇게 해서 113분의 명단을 불러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첨을 할 건데요. 추첨. 이거는 유튜버님의 명단입니다. 요거는요, 구독자, 시청자 명단입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제가 투명한, 포크아트 그린 투명 유리 그릇에 담아봤습니다. 컵하고 이거는 용기인데요. 요런 데다가 포크아트를 그려도 이쁩니다. 지금 조명이 비치고 속안에 용지가 들어있어서 그림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그림이 참 이쁩니다. 이렇게 투명 용기에 그려도요. 자, 이제 추첨을 하려면 섞어야지 되잖아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많이 섞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독자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많이 섞었거든요. 저를 못 믿지는 않으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 내려놓고, 또 한번 섞겠습니다. 여기에서 두 분을 추첨하겠습니다. 소관에서 한 장, 지금 시청자, 구독자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춘향인의 그림입니다. 춘향인의 그림. 이번에는 위에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이달선 보이시죠? 이달선님께서 추첨되셨습니다. 이분은 아무것도 안 써주셨어요. 그냥 토본이든 그림이든 받겠다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처럼 춘향이님처럼 그림이라고 써주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분은 토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림이라고 썼기 때문에 제가 밑에다 그림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요번에는 토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토분에는 안 적고 특별하게 그림만 원하신 분만 요 밑에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이제 유튜버님은, 네, 너무 가볍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많이 섞었습니다. 이제 봄도 됐고, 여름이라 제가 새로운 용기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시원하시죠? 투명하니까. 보이시고. 아, 이분, 저기, 다육이 하시는 분인데, 다둥이 다육.
다둥이 다육 유튜버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세 분. 다둥이 다육, 그 다음에 이달선, 춘향이네. 이분들께서는 제가 이 영상 밑으로 이메일을 적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메일로 주소, 성명, 전화번호 꼭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이메일이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영상 올리는 댓글란에 주소, 전화번호, 그 다음에 성명 적어주시면 제가 읽고, 그 다음에 적고 나서 삭제하겠습니다. 댓글을 삭제할 테니까 이메일이 안 되시는 분들은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요, 언제까지 이메일이나 댓글란 해주시면 되냐면은요, 이게 26일 영상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27일까지 적어주세요. 27일까지 댓글란 아니면 이메일란에 보내주시고요. 제가 발송은 29일서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 그 다음에 토분 발송은 29일서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에 보내주실 분들, 댓글란에 적어주실 분들은 27일까지 이 영상란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7회 재능 기부 이벤트에서 만약에 뭐 시간을 이렇게 넘기셨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효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들의 약속이니까 지켜서 꼭좀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제 7회 재능 기부 이벤트 5월달 행사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제가 요거를 좀 이렇게 내려놓을게요. 자, 토분하고, 토분도 알록달록 색색깔로 제가 다 그린 거고요. 예, 받으시면 이쁘다, 정말 이쁘다. 다음에도 또 참가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실 겁니다. 또 참가하셔도 됩니다. 토분은 무한대로 참가하셔도 됩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토분이나 뭐 그런 것들이 모자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토분이나 그림, 그거를 계속적으로 이벤트, 재능 기부 선물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토분을 뭐두번 받았다, 뭐한번 받았다 해가지고 아 그만 받아야지 뭐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토분 무한정으로 보내주시면 괜찮습니다. 식물들 많이 많이 심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재능 기부 이벤트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